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나라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참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나라라는 것이 일종의 큰 어떤 유조선하고 같아가지고 방향을 선회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선거를 장악한 그런 좌파 측에서 특히 교육감 선거를 많이 손을 댔지 않습니까?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정교조 출신에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겠죠. 그런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해가지고 특히 이제 차별적인 그런 교육을 금지하고 경쟁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학업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시험도 없애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 이제 공부를 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학위를 하고 연구원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로서 계속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참 나라를 보게 되면은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데 젊은 날 공부를 할 때는 과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직장에서 한참 일을 할 때는 또 일을 열심히 해야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실력이라는 것은 그냥 고만한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고 자기 힘보다 좀 붙이는 일을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제 근육이 마치 뭐 자기 한도를 넘어서는 그런 덤벨이나 이런 걸 들 때 근육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능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좌파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살아오면서 이제 너무나 처절하게 체험한 건데 어렵게 뭐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이 쉽단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쉽게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시험도 없애고 그다음에 학업 부담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 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서울대 이공대에서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켜보려고 하니까 수학에서 가장 그 토대가 되는 미적분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갑니다. 그 서울대가 초비상이 걸린 거죠. 서울대가 이 정도니까 이제 앞으로 배출되는 그런 이공대 학생들의 질적 제한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타격을 받겠지만 그 학생들이 평생 동안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서울대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이공계 신입생의 학력 미달이 아주 현저하게 눈에 띈다고 하네요. 10명 가운데 4명이 수학 학력이 미달이란 것은 이공계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 42%가 수업을 못 들을 수준이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 출발했느냐. 이게 선거를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 계속되면은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도적으로 고교생의 학습량을 낮추고 수능의 난이도를 대폭 낮춘 그 결과가 지금 이 비용 청구서로 날아온 겁니다. 세상에 그냥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대가 아마 자체적으로 이공대생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기초 수학 시험을 치러 가지고 수준의 등급을 정하는 모양입니다. 기초 수학 시험에서 40%가 넘는 학생이 이공계의 1학년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학력 미달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교육 현장을 선거 부정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못 살게 그냥 만드는 겁니다. 나라를 못 살게 어른들에게 할 짓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를 못 살게 만들 건지 국가를 어렵게 만들 건지 어른들이 아이들 세대에 그 뭐죠 길고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한참 미적분을 가지고 수학의 기초를 닦아야 될 시절에 그냥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수학 기초가 부족한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현황. 올해 이공계 신입생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시험 성적으로 나눈 반 배치 비율. 아마 전체를 이제 함께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반을 해가지고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도 힘드시겠네요. 서울대 수준이 이 정도니까 미적분학의 첫걸음 단계인 학생이 23.6%입니다.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이공대 수업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런 소위 정신 나간 짓들을 지금 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자기 자식들이면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기초수학 학력 미달자가 18.2니까 합치게 되면 뭡니까? 40%가 넘습니다. 기초수학과 미적분학 수학학생들은 고교 수학과정을 다시 공부해야 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다. 고교 수학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그렇게 국제적인 수준에 비교하면은 수업 강도라든지 학업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을 건데 이렇게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친정교조 출신들 대거 포진하고 친민주노총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대개 현장을 장악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시험을 없애자. 학업 난이도를 뭡니까? 학업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중요한 것은 기초수학과 미적분학 수강 대상자 비율은 2020학년도에 30.3%였지만 올해 11.5%포인트로 늘어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그리고 문정권의 등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 제도를 바꾼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네요. 이렇게 좌파가 영구 집권하면 나는 뭐 그냥 거렁뱅이가 다 될 걸로 봅니다. 이 이제 서울대 자연과학대 A 교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동안 학습 부담을 학생들에게 경감한다면서 수학 학습 범위를 축소시켜온 데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수학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이공계 학생들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만 배우고 대학에 오다 보니 수학 지식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2022년도에 30.3%였는데 올해 11.5%로 크게 뛴 겁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철없는 성인들아. 항상 여러분들 시골에서 클 때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이런 게 떠오르는데 아이들아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아이들 자식 세대의 앞길을 막는 짓들을 한 겁니다. 학업 부담을 줄여주고 시험 스트레스를 없애고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수학 미달 서울대 신입생 1년 새 12.12%포인트 급증. 2022학년도에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대학 수학 능력 수능이 지목된다. 미분과 적분 기하 등은 대학 이공계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인데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뒤로 고교 이과 학생들이 둘 중 하나만 공부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상이 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죽어라 여러분들 달려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를 좀 망칠 수 있을까? 아이들 세대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골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셔야 될 건데 크게 뛰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023년도에 크게 여러분들 미적분학의 첫 걸음을 배워야 될 서울대 이공대 신입생들, 기초수학을 배워야 될 신입생들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다. 기초수학 또는 미적분학의 첫 걸음 수강 대상자는 2015학년도에 29.2%였으나 올해 41.8%로 늘어났다. 심각한 문제죠. 29.2%가 41.8%로 늘어난 겁니다. 2015년부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좌파 집권이 선거를 장악당한 것이 국가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참 보통 심각한 것. 글쓰기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네요. 글쓰기 능력 미달, 서울대 신입생 현황. 앞에서 이야기할 것처럼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이 미적분 2 기아가 빠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로 제거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임대차 보호비라는 걸 써가지고 전세대출을 폭증시키고 지금 전세 사기를 이렇게 많이 발생시킨 것 마찬가지로 교육계도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린 겁니다. 이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될 겁니다. 뭐 지키면은 자식들 세대도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나왔던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뤘습니다. 내일 모레 5월 30일 날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이 손을 보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에 힘을 대주셔서 나라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정성과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